안녕하세요. 강남을 때 배웠던 우리 두 분이 또 모이셨습니다. 저도 강남을 때문에 전자기 표기가 나쁘다는 걸 알았는데, 또 우리 김후영 목사님도 그때 아셨다고, 예. 니그로는 시골 목사님. 저번에 시골 저희가 목사님. 선거 무효 소송을 했는데, 거기에서 짤막하게 얘기를 해주신 게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들린다고, 알아듣겠다고 그러셔서 한번더 모셔서 이분이 가장 포인트는 저희도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전자기 표기가 전산이냐, 투퍼블릭이냐, 이거거든요. 예, 기계장치인가? 기계장치인가, 아니면 전산인가. 이거에 따라서 법도 이렇게 막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그럼. 지금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자기 표기, 한마디로 말해서 왜 나쁠까요? 전자 개표기는 말 그대로 이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국민을 속이는 건데, 이 전자 개표기는 개표 부정을 할수 있는 아주 의욕이 많은 장비입니다. 그래서 전자 개표기가 왜 나쁜가? 우선 우리가 전자 개표기에 대해서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았냐 하면은, 이 선관위에서는 전자 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는 단순 기계장치다. 자꾸 그걸 주장하거든요. 단순 기계장치라면은 지금까지 한그 선관위의 말대로 이건 합법적인 선거가 되는 거고, 그러나 전자 개표기가 그것이 전산 장비다 하면은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의 모든 선거는 불법 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 개표기의 문제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여기 아, 뭡니까? 잠깐만요. 지금 댓글에 아고라 쪽에서 부산 분이신가 본데 참관인이 트윗을 쓰셨나 봐요. 그래서 아고라에 올라왔나 봐요. 수개표 한번더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참관인이 뭐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 광고도 준비 중이라고 이런 댓글이 올라와서 이거 알려드리고, 예, 죄송한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확대해 주세요. 그래서 그림 좀 확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철아 전자 개표기가 어떻게 생겼는가? 우선 그림을 보시면은 요 컴퓨터 본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요거 연결된 요게 뭡니까? 투표지 분류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 이제 잘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핵심은 전자 개표기, 저 선관위가 말하는 투표지 분류기가 과연 기계장치인가? 예? 이것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눠봐야 될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자꾸 기계장치라느냐? 전산장비가 되면은 공직선거법 부치고조 여기에 적용이 돼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산장비라면은 보궐선거에 전자개표기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궐선거에. 예, 보궐선거에도 사용할 때도 양당, 다시 말해 양당. 소속단체를 가진 양당의 협의를 거치고, 그리고 그 제어용 컴퓨터를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전산 전문가를 개표장에 위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각종 재반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무슨 업체한테, 무슨 공인된 업체한테 이것이 조작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없이 그냥 홍보하면서 썼다는 건가요? 그건 우리 그 예. 그거는 그 검인 절차가 검증 절차가 없었습니다. 검증 절차 없었다. 2008년 국정감사장에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그림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모니터 본체 복합기 뭐다 있구만 하고 댓글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모니터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이거 노트북이죠? 아닌가? 요게 예. 저기 뭐냐 데스크탑 데스크탑. 그 다음에 요게 투표지 분류기 이렇게 돼. 그래서 요 투표지 분류기는 요것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죠? 요것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산 장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컴퓨터가 없이는 투표지 분류기가 움직일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걸 갖고 왔어요. 집안에 이게 아이들한테 안대한테
기자님 그 집안 애들한테 가서 이 프린트기가 컴퓨터 이거 노트북 없이는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지금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니까 내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가 막혀서 내가 이 자료를 사실은 성관이는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그런 사실은 이걸 쓰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자, 이런 장비가 그러면 좋다. 이런 장비가 결국 문제점이 뭐냐? 이런 장비가 첫째 이게 홈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홈표. 우리가 지금 선관 노조위원장님 동영상에도 나와있듯이 네. 이 미불유통에 문재인 표가 가거나 박근혜 표도 들어갔다고. 이제 홈표는 네. 내가 쉽게 생각하면은 네. 박근혜 표 속에 지금 문재인 표가 들어간 게 홈표예요. 예. 네. 네, 이게 홈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홈표가 여기 그 순천에서 개표장에서 찍은 그 사람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순천에서 참관을 했는데요. 투표지 오류 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다는 것은 문재인 표가 두 장 연속으로 박근혜 표 들어갔다 이 말이야. 저 기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프린트 올라온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조작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서초구에서 있었던 겁니다. 서초구에서 문재인 그 개표기에서 나오는 표가 100매로 나옵니다. 100매로. 예, 예, 예. 그럼 1번 박근혜, 2번 이쪽으로 100매에서 이렇게 묶이는데 그 묶임 속에서 문재인 표가 10매 이상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홈표지요. 네. 이거 다량 홈표 현상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무효가 된 표가 박근혜 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무효가 된 표가. 요거. 박근혜 표 안에 무효표는 빼야 되는데. 그렇지. 들어가서? 무효표가 빼야 되는데, 전자 개표기가 그걸 갖다 그대로 잡아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조작이죠. 예. 조작이 아니고 이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요거는 뭐냐라는 걸 중간에 찍었죠. 중간에 찍은 표, 요것은, 이것도 무효표거든요. 예. 이것이 박근혜 표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전자개표기 여기 홈표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이었다는 거죠. 이게 아주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조작을 안 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창관인이, 서초구 창관인이 이야기하기를 왜 문재인, 박근혜 표 속에, 이 문재인 표가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고 하니까, 그 분들이 이야기가 뭐냐? 개표기가 옛날 거가 돼서 그렇다, 그래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사람들이죠. 개표기 옛날 거. 어제 잠깐 바꾸기는 했는데, 지금 개표기 이 모양이다, 그래요. 어제 바꿀 수 있습니까, 갑자기? 못 바꾸면 돼. 그렇죠. 어제 바꿨다는데. 이게 조작이 아니고서는 예. 이래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운영 프로그램을 움직이는데, 그거는 진짜 거짓말인 겁니다. 예. 어제 바꿨다는데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니까, 자, 2번에 확실하게 찍었는데, 2번에 문재인 씨가 확실하게 찍었는데, 이걸 미분류로 처리해버렸어요. 인식을 뭐 하겠다고 처리해버렸어요. 이건 기계가, 이건 기자가 찍었어요. 정대웅 기자가. 예. 예. 그게 결정적으로 이제 뭐 자, 많이 그래서 퍼졌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가장 핵심은 뭐냐? 이게 전자개표기가 뭐냐, 과연? 예. 전자개표기가 뭐냐?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이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10년 동안 부정선거를 해왔느냐?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럼 과연 이게 전자개표기가 전산장비인가, 기계장비인가? 선관위에서는 기계장치다. 이건 보조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과연 그런가? 그래서 첫째, 이게 전산장비인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중앙선관위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공문에 전자개표기는 투표지 분류기 꾸라서 저용 컴퓨터다. 자, 공문을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법사위가 왔어요. 이 사람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이게 한 겁니다. 물품을 구입하면서 자 개표기 구조사항을 한번 보세요. 밑에 그때 사무총장이 조해줍니까? 네, 그 선거과장입니다. 아, 조혜주 뭐 사인도 하고 여기 뭐 남기종 씨 사인도 하고 나왔는데 예, 예. 예, 이 물품 구입 조혜주 전결사항이네요. 아, 전결사항입니까? 예. 여기 이제 했는데 구조사항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투표지 분류기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 다시 말해 저용 컴퓨터 통합 시스템으로 투표지 분류기와 저용 컴퓨터는 몇 대 몇으로 1대 1로 구성되어 있다. 누가 이야기했죠? 내가 이야기했어요? 선관위에서. 선관위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선관위 공문이에요. 이게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고 자기네들 말로 이거 전자개표기라고 분명히 해놨어요.
그래서 도표지 분류기, 제가 말한 도표지 분류기 하고, 저용 컴퓨터 하고, 1대1 통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아까 그림 보셨죠? 맨 앞에. 예. 1대1로 연결되어 있다니. 그건 전산 장비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1대1로 되면서 네.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서버 얘기도 나오고, 네, 서버 운영 교체도 있었다. 이런 네, 얘기도 그걸 있더라고요. 네, 하고, 전산을 또 보여드리고, 여기 이제 그거고, 내부 공문이고. 예, 아까 네. 보여드렸던 공문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6대 대선에서 개표 방송에서, 아, 뭐라고 나왔나 하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조혜주. 그때 뭐 했던 사람이? 선거과장. 아, 선거과장이죠. 방송에 나왔어요. 대선 방송에. 대선 방송에 나와가다 전자계 표기를 우리가 960대 도입해갖고 이 개표를 했는데 이 개표가 빨라졌다고 이렇게 아주 자랑하면서 지금 떠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변지 분류기를 했습니까? 전자개표기를 했습니까? 전자개표라고 전자개표기를 네. 사용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거 조금 더 잡을게요. 네. 전자개표기 사용해서 그 안병도는 아예 동영상이 있고요. 네.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전자개표기를 960대 도입하여 네. 개표에, 개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성능이 입증된 걸 사용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지금 한참 떠들었어요. 네. 전자개표기 사용해서 자, 그 다음에 또 이건 MBC에서 나온 건데, 뭐, 그거 마찬가지니까, 넘어갑니다. MBC 앵커, 이 사람이 누구죠? MBC 앵커? 엄기영 앵커가 나와갖고, 이것도 한참 떠들었어요. 전자, 사상 처음으로, 전자계 표기를 사용해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선거가 빨라지고 있다고, 이제 넘어갑니다. 시간상.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저 중앙선관위가 전자계 표기를 만든 그 회사, SKCNC와 계약서를 맺을 때 썼던 그 계약 그 계약서입니다. SKCNC 아, 네, SKCNC 예. 전자 개표기를 만든 곳이 SKCNC군요. 납품한 곳. 납품한 곳. 예, 납품한 곳이요. 만든 곳은 어디예요? 만든 곳은 한틀하고 여러 회사입니다. 아. 프로그램 따로 아. 그 하드 장비 따로. 아. 네, 그렇습니다. 만든 게 따로 있고 네. 납품이. 그럼 지금은. 네. 아, 지금 그때 도입을 했었던 걸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대로 거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 계약 특수 조건을 해갖고 뭐라고 계약을 했나 하니까 예, 이거는 그 미분 유투표지를 구분하는 투표지 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제어용 컴퓨터 통합 시스템으로 예, 투표지 분류와 제어용 컴퓨터는 각각 몇 대 몇으로? 1대1로 잘 보입니까? 네. 시청자들 보입니까? 네, 보여요. 컴퓨터 쉽게 말하면 투표지 분류기하고 저용 컴퓨터가 1대1로 구조되어 있는 전산장비라고 이렇게 계약서까지 써놨다니까요. 예. 그러면은 전자개표기는 뭐랄까요? 투표지 분류기 예? 플러스 뭐랄까요? 저용 컴퓨터. 이 국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국회에서 와갖고 우리가 이 전산장비로 예? 예, 했다. 그리고 조달청 물품 분류기에서도 이 모델명이 HDP250 전산 조직으로 전산 장비라고 관리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아 이거 지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조달청에서도 예. 투표지 분류기를 전산 조직으로 관리하고 예. 있다. 아, 물품 목록 여기 나오면 조달청 네. 가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모델명 HDP-250. 예. 이건 찾아보면 이렇게. 금방 나와요. 예. 그렇죠? 예. 금방 나오니 이걸 뭐 속일 수가 없어요. 국가물품이라서 국가물품이니까 관리를 합니다. 조달청.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조달청은 이거를 공급을 한 그 아니 공급이 아니고 이제 국가 장비니까. 아, 장비를 네, 이렇게. 조달청에서 관리를 하는 아, 관리를 하는 거. 네. 그래서 자기네가 이렇게 전산 조직이라고 하고 이렇게 네. 딱 관리를 한다, 그렇지. 이 말이죠. 네, 네. 아. 그 다음에 전자계 표기를 맨 처음 제작한 사람입니까? 만든 사람입니까? 도입한 사람입니까? 임자순 씨. 아, 사무총장. 제작하고 이제 도입하는데, 그, 네. 주도적으로. 아, 주도적으로 한 분이구나. 네. 이분이 논문을 썼어요. 선거와 인터넷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 주범입니다. 예? 조작의 주범입니다. 예? 부정선거의 주범입니다. 아, 그렇지. 누구라고요? 임자순 씨. 예. 지금 아, 은퇴했어요. 지금은 은퇴했다고요? 예, 예. 이 사람 잠깐만요. 주범이요. 좀 잡을게요. 예. 여기 밑에 있나 보다. 예. 이 사람 거를 내가 여기 가왔는데. 여기 전자부 개표 시스템을, 예. 자, 이 사람이 주범인데, 딴 건 이야기할 것도 없고, 예. 이 사람이 뭐라고 아, 여기, 말했냐?
여기 임좌순. 예, 네, 임좌순. 아, 이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예, 네, 사무총장. 예, 이 사람이. 예. 원래는 저 투표, 전자 투표 터치 스크린 우리가 다 개발했는데. 예. 터치 스크린 지금 우리나라 사용하지 않아요. 터치 예, 스크린 예. 개발했는데. 이거 국민들이 이 정치권에서도 이게 우려와 불신 때문에 이건 지금 사용하지 뭐하고 그러니까 전자투표는 더 안 되는 건데 터치 안 되니까 도입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16대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전산으로 개표했다. 무엇으로 개표했다고요? 기계로 개표했다? 전산으로 개표했다고 전산으로 이게 전산 장비란 뭐 임자수 씨가 도입한 사람이 지입으로 전산 장비라고 했어요. 전산으로 개발했잖아요. 개발한 사람이네. 전산으로, 예, 그래서, 예, 전자, 터치 스크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우리가 전자 개표기를 지금 사용하는데, 예, 전통적인 방법으로 개표만 전산으로 하고, 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전산으로 개표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시간상.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라고 그렇게 길을 쓰고 광고를 합니다. 네. 왜 그렇게 광고하느냐. 이 조선일보에 광고해놨는 겁니다. 아니 왜? 아, 자기네들이 이게 공직선거 보조, 부칙 보조 저 위반이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기계장치라고 해야 되거든. 그래서 허위 광고를 어떻게 했느냐.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놨어요. 투표지 분류기가 전자개표기 아닙니까? 맞아요. 설명했죠. 예, 아까 그거 투표지 분리기만으로는 될 수 없다 그렇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투표지 분리기가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도 지금까지도 아주 열심히 주장하고 있어요. 예. 이건 지금 댓글에 보안인데 예. 아마 이런 거 지금 갖고 있어도 저 선관위 내에서 예. 공개를 안 하겠다고 우려를 하는 게 막 올라오고 있어요. 아, 이게 다 신문에 나온 건데 뭐. 예. 이게 신문에 안 나와서 내가 혼자 알고 있는 거라니까 예. 이게 조선일보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예. 그다 또 세금 8천만 원에 내려갖고 그때 누가 광고했어? 김용희? 김용희 지금 그 선거 찬양 김용희가 부정성난 놈이 국세 8천만 원을 지금 들여갖고 지금 이거 이제 허위 광고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투표지 분리기는 전자개표기 아니라고.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대법원까지 속였어요. 어디다 속였다고요? 대법원까지 속였다니까. 네. 대법원까지. 대법원만 속인 게 아니라 선제까지 속였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기계장치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예. 전산조직과 기계장치 차이점은 뭐냐? 전산조직은 컴퓨터 시스템, 다시 말하면은, 제어형 컴퓨터 없이는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컴퓨터 없이 돌아가지 않죠. 그렇죠. 기계장치는 컴퓨터 없이 지가 알아서 혼자서 작동하는 거예요. 예? 인쇄기, 뭐, 계산기.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전산장비인가? 기계장비인가? 기계장치는, 여기, 여기, 진짜 컴퓨터 시스템. 예,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아닌 단순 작업하는 예를 들어서 인쇄기라든지 그렇죠. 계산기 그걸 기계장치라고. 예, 그거를 기계장치라고 한다. 그렇지.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된다라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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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거 대법원에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얘들 거짓말해서 대법원 그 당시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나 하면은 중앙선관위가 그 준비 서면을 그 허위 준비 서면을 작성해가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 제출되는 그 중앙선관위 피고대리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했습니다. 허위로 작성해 내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재판부는 증거를 확인해 가지고 증거가 없으면은 그 전산조직이라 해야 되는데 주장하는 소리만 듣고 기계장치라고 인용을 해버렸습니다. 그 재판 자체도 지금 불법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그 넣는데 증거 없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용을 하고 나서 허위 준비 자료가 뭐예요? 하고 올라왔어요. 허위 준비 자료는 그 당시 준비 서면이 있습니다. 그 준비 서면에 그 허위 내용을 작성해가지고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재판부에서는 그걸 확인하고 증거를 확인하고 전다 그 인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인용을 하지 않고 그 완전 허위 판결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학업심에서 그런 사건을 다루면 그 허위 판결을 계속 인용하는 것입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뭐냐면 너 서류를 제출해라 그랬더니 선관위는 제출을 했고 대법원은 그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따지지도 않고 인용을 해서 판결을 했고 또 지금 말씀하시듯이 계속 그런 판결을 인용을 해서 예, 예. 또
계속 또 반복해서 건, 이렇게 네, 한다는 말씀이죠. 네, 부정 그 재판이 계속 반복되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 우려를 하는 게 사람들이 그 전에 다 졌던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고 아, 예, 이 졌으니까 지금 이거 해봐 무슨 소용이냐고 예.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지고 투니시 아고라에 들어가지고 지금 그 이 진실을 흐트리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가 하면은 대법원이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허위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였던 사건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거 그 증거를 우리가 다 찾아냈기 때문에 증거에서 경쟁을 해줘야 되는데 대법원이 경쟁을 안 해주고 재판을 쟁점을 그대로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공감을 하면은 대법원이 어쩔 수 없이 진실을 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증거가 뭐냐 하니까 국회에서 예, 국회에서 그게 있습니다. 예, 중앙선관위가 예, 93년도 중앙선관위 국회에다가 통합선거법 제정안을 제출했는데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아, 국회에다가 누가요? 예. 선관위가. 아, 선관위가. 예. 예. 이제 해도 됩니까? 네. 전자개표기가 이제 예. 기계 장치다. 예,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주장하는데 예. 이게 국회에서 이게 사실은 예, 선관위가 국회에다가 93년도 중앙선관위가 국회에다가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나 94년도 국회 정치개혁위원회에서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해서 위험함으로 보궐선거에만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축소. 93년도 이게 국회법에서 국회에서 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이게 그래서 선관위가 제출한 원안대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공직선거법 붙이고 5조로 전산조직에 의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부칙 5조로 이게 결정이 된 겁니다. 예, 그럼 그 부칙 5조가 뭐냐? 자, 부칙 5조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안 해, 사용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러면 투표 불리기라고 딱 이용을 하고 지금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산장비면은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걸려서 사용이 안 돼요.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도지사 선거 또 뭐가 있어요? 그 지방선거. 지방선거이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불법 장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것은 예,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보궐선거에만 사용하도록 이게 규정을 했다니까요. 자, 공직선거법 그럼 부칙이 94년도 규정이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이 뭐냐? 5조 보면은 이 법은 시행 실제 보궐선거에만 전산조직으로 개표 사무를 할 수 있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에만 할 수가 있다고. 보궐선거 등. 등. 네. 요거는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법으로. 그러고 이거를 사용할 때도 보궐선거 사용할 때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양당, 지금 교섭단체를 가진 양당에 협의를 하고 예? 이번에도 내가 가보니까, 민주당 가보니까 협의를 한 것 같아요. 협의를 한 것 같아요. 예, 예. 사인을 해줬대요. 사인 승인을 해줬대요. 바보들 아닙니까? 아, 글쎄, 그 뭐, 왜 됐든가요. 사인 승인을 해줬다 해서 자기네들은 그 관제를 뭐 한다 그래요. 예, 그래서 양당의 교섭단체에 협의를 하고, 이번에도 협의를 해줬어요. 그러고, 이제 제의용 관제. 아니, 근데 대선에서는 아예 못 쓰게 되었는데, 무슨 양당 합의를 하죠?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는데.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법을 위반하고, 이제 지금 뭐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개표 절차 방법 전산 전문가를 개표 사무원에 위촉하고 지금 대선에 개표 전산 전문가를 개표 사무원에 위촉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안 했어요. 개표 아 잠깐만요. 네. 전산 조직을 이용하여 네. 개표 사무를 행하는 경우 개표 절차 방법 전산 전문가 절차 방법이라서는 제어용 컴퓨터를 공인기관에 검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검증받고 네, 그런 사람을 또 써야 된다는 거죠. 전산 전문가를 개표 사무원으로 전산 전문가 를 개표 사무원으로 그 위촉을 해야 된다는 근데 지금 개표 사무원은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법하고 쉽게 말하면 밥하고 뭐하고 따로 논다고 이거 완전 따로 노는 거예요. 그 많은 전산 하는 네. 사람을 못하니까 네. 다 위법을 해가면서 그냥 그렇죠. 샤르륵 한다고 네. 그리고 그걸 네. 이용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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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10년 동안 이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번 선거 아 이번에 네. 저는
개표 사무원은 아무나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전산이기 때문에 전산 전문가가 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새로 알았네요. 네, 전산 전문가가. 아, 근데 지금 전산 전문가도 아무도 없었고 그냥 일당 받고 아니면 공무원. 공무원. 네.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 은행원. 은행원? 네, 아, 은행원이야? 네. 은행원은 왜 들어가지? 은행원이라면 그 심사직급에서 개수 확인하는데. 아. 그 은행원이. 은행원이 이렇게 막 돈 세듯이 한다. 네, 이거군요. 네. 아유, 진짜. 네, 그러세요. 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저, 여기 저 한 번요. 네, 이런 글을 써놨어요. 마지막으로. 아, 뭐냐 하니까.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해놨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예, 성관위에서 작동원 세트 단위로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뭐냐니까 이 세트 단위로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놨어요. 그러면 두편지 분리기 지원차서 운영되고, 컴퓨터는 지원차서 운영되고. 아, 말이 안 돼! 프린터도 지원차서 알아서 운영되고 있다. 세트 단위로 독, 요, 요게 뭐냐가 라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직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자료요, 자료. 예? 여기 중앙선관위에서 어떻게 전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돌리기가 돌아간다고 세트 다 각각이라고 얘기하죠? 네, 중앙선관위가 자, 이 직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자료라니까 이게 저기 직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자료. 그래서 중앙선관위 직원들도 멍청하지. 이 말도 안 되는 자료를 갖다가 교육시킨다고 교육을 받고 앉았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표지 불리기는 분류기, 네. 제어형 컴퓨터, 네. 프린터로 네. 한 세트를 구성하고 네. 있으며 네. 작동은 각각 한다. 세트 단위로 독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갖고, 아니, 세상에,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이게 자, 여기서 내 입만 그 프린터가 그, 제가 선관위 동영상 보니까, 네. 저는 캡처하는 걸 있을 줄 생각 안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분류기로 막 돌린 다음에 그 지나가면서 자기네가 투표 한 장 한 장을 또 캡처를 한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프린터기가 그렇게 전산으로 그게 보관이 된다는 건가요? 네. 아니에요? 아니, 그 한 장 보는 건 심사직계와 개표 사무원들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캡처를 한다고 그렇게 딱 나왔던데 그거를 해도 보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 캡처가 안 되고요. 네. 그 동영상이 파일로 나옵니다. 동영상이 파일로? 네, 스캔은 돼가지고 파일로 나옵니다. 캡처한다는 말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게 전산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불만이죠. 네. 자, 이거 보세요. 상관이 거짓말이. 직원들이 이렇게 거짓말 뒤에 작동은 세트 단위로 독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가 출력되고 혼자서 움직인다는 거야. 네? 프린터기가? 프린터기가 지금 혼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집에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기가 컴퓨터 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내가 그래서 소가 들어도 웃을 지경이다. 소가 들어도 웃을 지경이다. 이 말이 돼야지, 이렇게. 이런데도 국민들이 이걸 소가 넘어가고 있다니까요.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로 취급하지. 내가 그래서 바보 안 되려고 내가 그래서 이 책을 좀 보고 우리 한 선생님한테 이거 좀 연구를 했어요. 아니, 세상에. 아니, 그, 이게 지원자 움직인다. 이게 지원자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원자. 프린터기가 얘 혼자 네. 움직인다는 거예요. 혼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촌에서 무거운 거 제가 들고 왔다니까. 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중량 문제가 또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그 어번에 저기 보니까 반론을 냈어요. 자, 어번에 예, 개표 부정 의혹. 여기 댓글이 올라왔어요. 뭐. 귀신이 프린터기를 움직였나 봅니다. 아, 그 귀신이 움직였는 거예요. 이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 취급했는데 이렇게 바보 취급할 수도 없어요. 나는 그래서 생각이가 정말로 무선으로 움직임. 아, 정말로 너무 인공지능 프린터. 아, 유치하다. 유치해도 뭐 적당히 유치해. 이거 좀 들고 있어 보세요. 예, 이거 좀 들고 있어 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뭘 또 주장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78조 사항에 따라서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 99조 3항 보입니까? 잠깐만요. 잡아야 돼. 잠시요. 쉽게 말하면 공직선거법 178조. 공직선거 몇 조? 잠깐만요. 공직선거법 178조 4항. 공직선거 178조 4항. 예. 아, 이건 뭐 자세히 미칠 거 없어요. 네, 설명만 들으면 돼요. 이게 다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에 따라서 우리가 전자개표기 사용한다 그래요. 그러면 공직선거법 178조 4항. 공직선거관리 규칙 99조는 뭔가? 뭐냐? 그
그 주 원인이 그것은 개표가 개표 원칙이 수개표가 원칙이고 뭐가 원칙이고 어디 여기 수개표라고 나온 데 있나요? 지금 잡아 보려고. 공직선거구 178주에 있어요. 공식 공직선거 178주 수개표가 원칙이고 당연한 말씀. 원칙이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적으로 전산 장비를 사용할 수는 있다 해놨어요. 그건 수개표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잠시만요. 네. 저건 저기 세트 단위라는 건 프린터 분류기 컴퓨터를 한 세트로 해서 세트별로 따로 운영한다는 얘기 같은데 라는 그 글이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말이 맞아요. 세트 단위로 그리 움직이고요. 예. 네. 그 이제 저거가 왜 그 말을 했느냐? 그 무슨 레인이 설치 안 됐다고를 그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내가 볼 적에는 그 레인 여부를 나중에 확인해야 됩니다. 그 지금 저는 저 중앙선관위가 그런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그 데스크탑이나 그 노트북에 전부 다 무슨 레인이 지금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억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발견되면은 옛날에는 랜선을 꽂아서 했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랜선 없이 예, 또 한 대도 있다. 예, 랜선을 이제 겉으로는 떼놓고는 정확하다고 내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고 그 전문가를 불러가 다 확인해 가지고 찾아내야 된다. 이거 수공피해서 제가 국민들 앞에 보여줄 겁니다. 예. 이 지금 세트라는 거는 그들이 말하는 건 요거 하나가 한 세트가 되는 건 맞는 건데 각각 운영이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 아닌가요? 예, 예. 각각 예. 운영이다는 거는 아니고 그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하고 한 세트로 움직인다는데 그 세트로 움직인다는 자체가 전산 조직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예. 국민들을 속이려고 세트 뭐 이상한 말을 하면서 착각을 합니다. 한 세트가 전산이고 왜 동등이 정확하지 않나? 이거 투표지 분리기 제어용 컴퓨터 프린터까지 또 한 세트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말 자체가 너무나 그 불분명해요. 그만 통합 시스템이다. 그 전자기피기 통합 시스템인데 이해하면 될 거를 이렇게도 생각하면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게끔 추상적으로 말을 그 계속하고 그런 자료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국민들을 속였어. 어떻게 하면 이 부정선거를 넘어갈까?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럼 178조 계속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178조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이 사람들이 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정말로 투표지 분리기를 사용 근거를 178조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 178조의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말하느냐 하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예, 투표지 분리기는 개표 도구로서 단순한 무슨 수단이다? 보조 수단. 보조 수단. 보조 수단이라고 자기 말로 계속 해요. 보조 예, 투표지 분류기는 예. 개표 도구로서 단순한 보조 수단입니다. 예, 보조 수단입니다. 자, 그럼 보조 수단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보조 수단. 이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입니다. 보조 수단. 그럼 내가 보조 수단이란 뭔가? 그냥 글을 썼어요. 보조 수단. 자, 보조 수단. 야, 보조 수단. 보조 수단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은행만이 돈을 셀 때 손으로 세죠. 네, 예. 맞죠. 그래서 혹시나 싶어갖고 기계에다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아, 예, 맞아요. 혹시나 싶어갖고. 예. 보조 수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개표를 먼저 하고 혹시나 틀린가 싶어서 기계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수단은 뭐라고요? 수개표예요, 수개표. 예. 주수단은 수개표인데 수개표를 갖다가 지금까지 보조 수단을 전략시켜버리고 보조수단으로 잠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걸 갖다가 확인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걸 갖다 주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이해됩니다. 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거를 지금 그렇게 해왔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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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보조수단은 보조수단이지 보조수단이 주수단이 되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수단으로 사용하고 주수단인 수작업 개표를 보조수단에서 이게 말 공직선거 178조 위반이라는 거예요. 공직선거법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듣는 거하고 또 보는 거하고 틀려서 예. 선관위는 예.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예. 주수단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자개표기 먼저 돌린 다음에 예. 수개표했다라고 하는 게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주수단인
수작업 개표를 보좌수단으로 전략시켰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법령 위반이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수개표 먼저 한 후에 그렇지. 쓰려고 하면 전자개표기를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하. 돌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요. 예, 그거를 해라. 그리고 투표 빌리기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전산이기 때문에 아예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까지 하는 것이고요. 아니. 그 원체는 그 전자개표기를 쓰는 자체가 그 위반이고 좋다 그럼 너 썼으니까 보자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수작업 개표를 먼저 하고 보조를 이렇게 하기를 했으면은 진짜 선거법을 그 위반했다고 하기에는 그 뭐예요 뭐한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 먼저 전자개표기를 돌리고 진짜 해야 돼 수작업 개표를 그냥 이렇게 드르륵 돌렸대요 안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담 증거하는 게 수작업 개표를 과연 했는가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를 살펴보려면 이 수작업 개표는 전자개표기 돌린 후에 하는 수작업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요 예. 자 그러면 그 옛날 그 14대 15대입니까 15대 대통령 선거 때 수작업을 했어요. 수작업을 했어요. 그죠? 네, 네. 그 수작업을 했는데 수작업을 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 하니까 7시간 반이 걸렸어요. 수작업을 하니까, 여기 잘 나오네. 수작업을 하니까 개표 시간이 몇 시간 걸렸다고요? 7시간 반이 걸렸어요. 근데 17대에는 수작업도 하고 전자개표기를 했는데 3시간 반 걸렸어요. 계산이 맞아요, 안 맞아요? 16대. 16대. 3시간 49분. 3시간 49분.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 수작업을 변경했다 해놨어요. 보입니까? 보이고 네네네, 네, 보여요. 수작업을 변경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대. 네. 거기에서는 네. 단, 완전 수작업으로 해서 네. 7시간 30분. 네. 38억? 뭐 3천만 원이 들어, 30. 아, 그건 네. 옆으로. 예, 돈도 따지니까요. 네. 근데 16대 이거는 투표지 분류기 사용을 해서 3시간 49분 걸렸다. 그리고 자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10억 4천만 원이 들었으니까 이것도 돈도 줄었다.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실제로는 돈 엄청 많이 들여서 전자 도입을 한 거고요. 예. 17대는 병행을 했습니다. 병행. 예. 병행했는데 이 시간이 나왔는데 그 17대 대통령 선거 총남을 보니까 4시간 50분이 걸렸어요. 4시간? 예. 50분 예, 시간이 예, 걸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17대도 그 사실상 전부 17, 17대면 이명박이네요. 이명박. 예, 아, 예. 완전 수작업을 했다 얘기하고 예, 뭐 예. 투표지 분류기 사용을 수작업 병행을 했다고 하는데 예, 예. 이게 4시간 30분 걸렸다. 4시간 50분 걸렸는데 그 예. 당시는 그 개표기 속도를 여기도 이렇게 해놨네요. 예. 8시간 걸릴 걸 4시간 30분에 줄여놓고. 4시간 30분이 아니고 예정이고, 그거는. 예, 예정이고, 예. 4시간 50분 걸렸고, 예. 돈도 이만큼 줄었다, 또 이렇게. 아니, 다 거짓말입니다. 예, 한 거네요. 예. 이 예산 숫자가 다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예. 예. 자, 그건 거짓말을 치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수작업을 했다는 게 과연 맞는가? 예? 예. 수작업을 했는 게 과연 맞는가? 예,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예. 예. 그럼 수작업 3시간 50분. 참, 전자개표기 3시간 50분. 그러면, 수작업을 하는데 7시간 30분 더하게 하면 몇 시간 나오죠? 산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술적으로 더하게 하면 몇 시간 나오나니까, 그 뭐, 여기, 뭐, 사람들 암산도 될 거예요. 11시간 넘어요, 11시간. 그 개표기 돌리고 나서, 이게 수작업을 했고, 끝난 데 3시간 50분 했다는 것은 수작업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거를 보세요. 예. 여기에 그, 투표지 분류기 16대 사용합니까? 16대는 투표지 분리금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만 16대 사용했다. 그것도 3시간 40분인데. 3시간 50분이다, 정말. 3시간 50분인데, 여기 17대도 예. 말은 그렇게 했는데 수작업을 안 했다는 그렇죠. 결론이 나온다, 이 이번도 말이죠. 마찬가지. 18대 대선도 정상적인 수개표를 했다면 오후 6시 투표가 끝났는데 간에 7시간 지나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9시에 나왔다는 거 3시간 지나서 유감이 나왔던 수작업을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 우리 요번에 18대는 정말 너무 웃긴 게 3시간 걸리면 그래도 9시는 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벌써 유력이 최소한으로 7시간은 지나야 돼 이게 개표기가 언제부터 수개표를 했다면 3시간 7시간은 지나야 된다 네, 이게 뭐가 9시에는 개표기 돌린 시간이 암만 빨리 해도 1시간 반밖에 안 돌렸다는 게 9시는 그 이제 투표소에서 개표장으로 오는데 보통 1시간 반 내지 2시간 걸립니다. 이제 그 8시부터
체크를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9시에 당선이 결정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시간 조금 더 개표기를 돌렸는데 뭐 당선이 결정됐다. 이거 진짜 국민을 가지고 놀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막 부정선거의 증거들도 나오고 있지만 가장 팩트는 그 어떻게 그 시간에 다 수작업하고 다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똑같은 비율 어떻게 똑같은 비율로 똑같이 그 퍼센테지가 이루어지냐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면 지금 15, 16, 17 아, 맞나? 아 16, 17 이게 전부 다 그 전에 뭐 지방선거 뭐 하면 뭐 다 수작업 안 하고 뭐 개표기 분류기로만 해서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서 다 어중이 떠중이로 그냥 지금까지 선거를 해왔다. 네, 결론은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네. 그걸 정확하게 하려면은 경영학자들 있잖아요. 작업 분석하는 사람들. 작업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오면 이건 막 백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근데 여기 지금 다섯 번이나 기각됐다는데 아까 말씀드렸더니 또 그런 거를 기각 근거가 뭔가에 올라오고 개표기 또 안 돌린 거예요? 하고 또 올라왔어요. 그거는 내가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간 그 표소됐다는 거. 그 대법원이 사실은 허위 사실을 사실로 그 판결문 인용을 하고 그다음 공직선거법 법을 위반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선관위 시행 공문과 법원 결정문을 찾아가지고 그 증거를 전달 밝혔습니다. 밝히고 재판부에다가 이거를 경쟁을 해달라. 경쟁이 되면 이제 재판이 인용이 돼야 우리가 성소를 하는 겁니다. 성소를 하면은 대법원 그러면 아까 보여주셨던 그런 거를 전부 다 넣어서 다시 해라고. 예, 그렇죠. 예, 지금 들어간 건가요? 예, 다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에서 그거를 과거에 우리한테 손을 들어주는 성소를 지키면은 대법원 스스로 그 없어집니다. 왜? 자기들이 정당성과 존재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법 재판을 해놓고 그걸 계속 숨기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알고 재판 바로 해라 보고 있다. 이거 얘기라면 대법원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불법 재판을 하겠어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요번 이 저항이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는. 그리고 이 밝혀졌으니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국민운동을. 첫째 국민운동이고 두 번째는 그걸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 재판이란 걸 알려야 되는 게 팩트군요. 올라왔고요. 영화 부러진 화살처럼 개인이 국가기관 이기는 건 어렵죠. 꼭 이겨주세요. 하고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아니고요. 국민이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저기 예를 든다면 천만이 공감을 하고 대통령 이거 부정선거이지 않느냐 다시 하시지요. 천만이 그렇게 하면은 당선자 또는 국가기관이 아니요 부정선거 아니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결정돼 가지고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또 178조 위반 또 있어요. 네. 또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이 투표지 효력 심사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수작업 안 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투표지 투표지 효력 심사 원칙을 완전히 위배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여기 이제 개표 매뉴얼지에서 나와 있어요. 이거 중앙선관위에서 낸 겁니까? 예, 중앙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서 개표 매뉴얼지를 뭐라고 내느냐 하니까 개표 사무원은 두 번 내지 세 번 번갈아 가며 정확히 재확인 심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개표기에서 100매 묶음이 나오거든요. 네네. 100매 묶음이 나오면은 개표 사무원들이 이 사람이 이걸 보고 또 넘겨서 이 사람이 또 이걸 보고 그렇죠. 또 이 사람이 이걸 보고 이게 개표 원칙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개표 원칙, 이 원칙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게 원칙인데 자, 두 사람, 세 사람이 반복해서 육안으로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심사 확인하는 작업
이걸 누락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네? 개표 사무원들이 두세 네. 명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쪼르르 앉던 뭐하던 해서 네. 육안으로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네. 그 심사 거. 확인하는 네. 게 수작업인데 네. 완전 누락시켰다. 네. 이렇게 하면 은 시간이 7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렇죠. 7시간. 네. 그러니까 이게 안 하고 안 하니까 9시 내가 당선 윤곽이 나왔다. 이게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이게 법령 위반이에요. 이건 법령 위반. 그럼 지금까지 수작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트윗에도 올려오는 거 보니까 그 저 트윗들이 그래요. 창간 뒤로 간데 수작업 안 했다고 전부 다 입으로 그래요. 수작업 안 하고 기계로 그냥 거의 넘어갔다 그래요. 한 대도 있겠죠. 한 대도 있지만 안 한 대가 많다는 거죠. 지방 이런 데는 특히 안 했어요. 제가 근데 한 곳도 안 했다고 아니 안 한 곳이 더 많다고 하면 안 한 곳이 많은데 네. 거의가 다 안 했다고 봐야죠. 네, 거의가 다 안 했어요. 한 곳도 있겠지만은 제가 한 곳이 제가 확인이 안 됐어요. 내가 갔던 그 강남 개표장 코스도 안 했어요. 안 해가지고 내가 이의제기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고 그 위원장이 전혀 모르고 있었고 네, 그 사무국장도 직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원칙이라니까 이거 원칙이 보입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개표 원칙이라니까요. 그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 많이 걸리죠. 그 9시에 나왔다는 것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전혀 안 했다는 게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원칙대로 하면은. 예. 그러면 자 내가 저기 선관위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한번 보세요. 세 번은 아니더라도 두 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감에서 자기들 입으로 그랬어요. 이거 그렇게 원칙대로 하면 시간 많이 걸려서 안 된다. 자 원칙대로 하면 시간 많이 걸려 지금 하려고 그랬어요. 이건 국감에서 이야기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몇 년도 국감이에요? 2008년도. 2007년도. 예, 2007년도 국감이세요. 예. 한승이 그때 참가했어요? 그때 못 했습니다. 아, 2007년도 국감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보조적으로만 이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개표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돼서 안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지난 2002년 지방선거의 실시한 개표 결과에 대한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예? 엉터리로 한 거래. 우선적으로 개표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수개표 하는데 왜 굳이 또 투표 분리기를 하느냐 이 네, 말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투표지 분류기를 보조적으로만 이용할 경우 그러니까 주수단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보조적으로만 이용할 경우 수개표 하고 나서 또 하면 시간 많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맞아요. 그거 그 이야기입니다. 네. 진짜 이 목사님 무슨 말로 알죠? 정확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수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에 따라서 178조 공선선거 관리 규칙 99조 3항에서 보조적으로 한번 더 돈 확인하든지 하라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갖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느냐? 그전에 또 그렇게 안 해도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지금 말로 국감에 나와서 증언을 했다니까 안 했다. 선관위에서요. 이것이 선관위가 카페가 왔어요. 아 우리가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네, 지금 말로.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증거라고 하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보조적으로만 이용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기표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그러니까 투표 7시 수개표 하는 게 7시간이고 투표기 돌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이후 실시한 개표 결과에 대한 정당성, 신뢰성에 대한 훼손이 우려되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남시 여기 뭐예요? 그런 관계가 없는 관계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해왔기 때문에 그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중요해요. 정확한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중요합니다. 국민의 입장으로선 정확한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개표 그 개념인데요. 개표는 끝까지 정확성입니다. 정확성을 무너뜨리는 그 신속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신속성하고 정확성하고 부딪혔을 때는 과감하게 신속성을 없앱니다. 그렇죠. 네, 정확성을 따져야죠. 네, 네. 근데 정확성을 무시하고 신속성을 따졌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갖 그 말과 또 말 바꾸기와 또 뭘 갖다 붙여서 정당성을 네, 부여하려고 맞습니다. 그만큼 힘들게 선관위가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네, 네, 부정을 어필하려고 그래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법령 위반이라는 거죠. 법령 위반이니까 선거 무효가 되는 거죠. 법령을 위반해서. 그렇죠? 네. 무슨 공직선거법 뭐 저기 뭐 몇 조 위반했다고요? 규칙 5조. 네. 예. 요거 위반한 거예요. 요거 위반한 거고 두 번째는 몇 조 위반했다고요? 178조. 178조. 안 기자님 좀 아세요. 두 번째는 몇 조 위반했다고요?
178점. 178점 뭐예요? 수개표가 원칙이고. 원칙이구나. 전자이거 뭐예요? 투표지 분류기는 뭐? 보조로 보조. 사용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는 거지. 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데. 수교표를 원칙을 뒤로 쳐버리고. 178구조에 의하면. 178조. 178조에 의하면. 178조 4. 수교표가 우선이니까. 보조. 예, 수교표하고 보조수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딱 두 개만 아시면 되겠네요. 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5조 위반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과 178조를 위반해서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수단으로 네. 만들었다. 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 아까 창건이 문제 나왔다니까. 네. 창건인들이 이제 창건 안 했다는데. 참관인이 아까 참관인들이 올렸대요. 예, 수작업 개표를 안 하니까 그 수작업 그 투표지를 확인해 줘야 된다. 참관인이 아까 효력 유무를 그 확인하는데 아 효력 유무를 확실히 봤다, 심사를 했다, 확인해 줘야 되는데 그 참관인들이 확인해 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개표 사무원들이 수작업 개표를 안 하니까 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개표 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는 거예요. 개표 참관 원칙을 위반하면서 불능 상태를 조장 방치했어요. 중앙선관위가 그거는 헌법도 위반했고 그 개표 사무원이 이렇게 안 하면 참관인들조차도 그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예, 예 아. 그렇죠. 그러니까 참관 그 확인을 불능하게 만들고 방치 조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제181조 개표 참관을 위반하면서 결국 법률이 흥결이지요. 방치하면서 헌법까지 위반했던 거예요. 헌법까지.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했는 거예요. 원칙을 갖다 위반해버리니까. 그 지금 세 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칙 네. 5조를 위반했다. 쉽게 말하면 네. 기계 장치가 아닌 전산 장비를 자꾸 기계 장치라 하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공직선거법 부칙 5조를 피해가려고 한 거예요. 네. 말씀 잘하시네. 네. 무슨 말인지 당신은 예. 공직선거 보호조요. 전산장비는 공직선거 보호조를 따라야 된다고 반드시. 국회에서 그렇게 만들어놨니? 국회에서 만든 법이요. 근데 법을 팽개쳐버리고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지. 기계장치라면서. 이게 기계장치인가?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초원에서 이거 들고 온다고 이제 애무 같다니까. 기계장치는 이게 이 지원차 움직인다는 거지. 이게 기계장치라고 자꾸 하는데 이게 기계장치가 아니에요. 전산장비지. 마찬가지로 투표지 분류기가 기계장치도 아니고 자 다시 한번 이제 결론입니다. 나머지는 제 선생님 물어보세요. 컴퓨터 저용 컴퓨터 그 다음에 여기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투표지 분류기는 저용 컴퓨터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다고 자기네들 입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반드시 명령을 따르게 이게 지금 세트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러면서 각각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언밸런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자기들 말로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독자 운영되고 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람 말은 말을 해요. 투표지 분류기 저 연구팀의 명령을 따라 투표지를 분류하고 적재한다. 말은 맞아. 이렇게 해놓고는 또 딴소리 하기를 이걸 또 따로 논다 그래요. 명령을 따라 한다 해놓고는 이것도 따로 논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읽어주고 그림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투표지 분류기는 제어형 컴퓨터의 명령에 따라 여기 보면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투표지를 분류하여 해당 적재함에 적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놓고서 요 컴퓨터와 투표지 분류기는 따로 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민을 속여도 적당히 속여야지. 이건 나는 바보를 갖다가 만들어놨다.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놨다니까. 예? 그래서 제목이 선관위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 진짜 속이고 있어요. 이 속이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한 주범이 선관입니다. 이 선관들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따른 그 실질적인 계획한장, 사무총장, 예? 선거과장, 내 눈도 모르지만은 법정에 세워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그래서 선거 질서를 바로 세우고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영수 선관 노조 위원장님한테 참관인 불능 상태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예, 예. 그 지금 그 참관인이 가서 우리 강남을 때도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면 예, 예. 그거를 선관이 안 들어줬잖아요. 이건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예. 참관인이 또 몰라서 또 참관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참관인이 뭐 여섯 명 주 이렇게 딱 뭐 개표소 뭐 투표 개표소당 딱 여섯 명 정해져 있어서 네. 그것도 투표함이 많은 곳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참관인이 네.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건 또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참관인이 그 지금 전당의 표기를 사용함으로써 참관인이 절대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하다고. 예, 왜 그런다 하면 전당의 표기 돌아갈 때마다 그 분류대가 나옵니다. 투표소별로. 그럼 창관이 투표소별로 따라다니면서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지 못했어요. 다른 데서 막 또 개표하고 예. 계속 이제 예. 계속 이제 개표기 밀어. 여기저기 개표를 해버리면 예. 사실은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창관을 하면 창관인이 확인해줄 수 없는 투표지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또 헌법 위반입니다. 똑같이 투표지는 전부 창관이 창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고 그. 아까 말한 대로 심사지 기부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지를 한미 한미 확인하면서 2, 3회 번갈아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창관이 뒤에서 그렇게 투표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확인을 못합니다. 그 창관 불능 상태가 조장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소송하면서 그 헌법 위헌 법률 재청 신청을 할 겁니다. 아, 예, 예. 위헌 법률 재청 신청을 하고 네. 그 이미 그 저희들이 위헌 헌법 소원을 내놨어요. 그 내놨는데도 헌법재판소가 빨리 안 예, 사실은 이번 선거 전에 그 위헌인이 합헌인이 내려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거 진짜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요번 기회에 이제 저희들이 강력하게 위헌 법률 재청 신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게 하나 빠졌는데 제가 이거 발견했는데요. 중앙선관위가 그 컴퓨터를 두고 투표지 분류기와 제어형 컴퓨터를 두고 투표지 분류기를 그 본체라 했어요. 본체라 하고 제어형 컴퓨터를 에? 투표지 분류기를 본체라 하고 그 제어형 컴퓨터는 본체 여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대법원에서는 그래 중앙선관위 네 말대로 투표지 분류기가 본체다. 본체야, 뭐 본체 옆에 이거 컴퓨터 딸리가 있었기에 딸린 거 이것도 그 본체에 딸린 그냥 보조수단이야. 본체가 기계장치니까 옆에 딸린 것도 기계장치다 이렇게 그 판결을 했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그 말 안 되는 거를 여기서 또 이실적으로 했어요. 보니까 아 잠깐만요. 여기서 그 보니까 크게 이실적으로 했는데 그 여기 보면은 제어 컴퓨터예요, 그죠? 여기에 이제 본체와 모니터로 구성 이거 본체와 모니터로 완전 이실적으로 했어요. 이거 저용 컴퓨터를 이제 본체로 했어요. 이거는 뭡니까? 2003년도에 준비서면는 거는 저 스스로 허위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기중한 자료가 나왔어요. 근데 직원들 보기에 잠깐만요. 이미지 인식부, 연결부, 분류함 투표지를 유무열별 투표자별로 분류 및 계산 분류된 투표지를 지정된 분류함에 적재 이게 어떻게 따로따로 놀아요? 네, 이것도 틀렸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여기서 이거 보면 구성 및 기능이잖아요. 네.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분류 및 계산 후보자 및 분류 및 계산은 저용 컴퓨터가 합니다. 그렇죠. 얘가 네, 이 하드웨어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제어형 컴퓨터를 본체와 모니터로 구성. 그 본체에서 운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본체에서 아까 그 투표지 분류기를 계산하고 예, 그렇죠. 구분한다. 예, 그게 맞는데 이게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지금 엉터리로 났고 지금 그렇긴 해요. 이거 뭡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다 구분하고 계산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지금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직원들 교육시켰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은 거짓말 교육을 시켰는 거예요. 근데 이해 갑니까?
이거 지금 방송을 들으신 분들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 투표지 불리기는 절대 분류하고 계산을 못 합니다. 이 안에 컴퓨터 시스템이 없습니다. 여기에 아니 전산하는 선거 관리하는데 전산에 대해서 일반인보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가요? 아니 왜 그런다면 공무원은 시키면 시킨다고 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이상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말하다가 잘렸다니까. 말하는 내처럼 또 잘려버렸어요. 말하고 잘렸다니까. 요 내용 자체가 모순이에요. 있을 수 없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요. 내가 너무 아니 2007년도 그건 내부 고발했어요. 이 문제에 이 전자개혁이 사용한 부정선거다. 네. 그래서 내부 사실도 올렸다가 잘린 사람이 이 사람이야. 지금을 딱 잘렸어요. 이게 뭐가면 선관 직원들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딱 설명만 네. 받더라도 하나만 들어도 네. 이거 바보들 아니야 소리가 나오는데 네. 거기서 네. 일하는 사람들이 이거 모를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알아도 겁이 났어. 이거 말라고 싶으면 해라. 한영수처럼 또 잘려줄게. 깜짝만 합니다. 잘릴까 싶어서 지금 벌벌 떠는 거지 다. 그러니까 공무원입니다. 깜짝만 합니다. 네. 내 사람이 주도하는 거지 다 그런 건 아니지. 내 사람이. 이제 아시겠지요. 요 내용 자체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오늘 보니까 야, 이거 내가 거짓말이라고 이거 내 거짓말이라고 해놨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네. 거 분류기 제어형 컴퓨터 프린터기로 네. 예, 딱 한 세트를 구성하고 있다. 네. 그리고 작동은 독자 운영되고 있다. 네. 근데 뻥이라는 거죠. 네. 이게 본체가 명령을 해야지만 투표 분류기가 조작을 한다. 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세 가지가 통합체다. 제어형 컴퓨터가 컴퓨터에서 직접 제어하고 그걸 명령을 한다. 그러므로 제어형 컴퓨터는 본체고 투표지 분류기는 수력에 불과하다. 시키면 시킨 대로 말 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분하고 계산은 전부 제어형 컴퓨터가 다 합니다.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도 이거는 아는데 뭐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넘어갈 이렇게, 수가 있는지 이렇게 해놓고 요번 그 저거 시사잡기 있잖아요. 네. 그 정관련 시사잡기에서 그 중앙선관위 직원 원 뭡니까 서희관이가 그분이 말했잖아요. 예예 맞아요. 단순한 분류하는 기계에 불과하다. 투표지 분류기는 단순한 분류하는 기계에 불과하다. 그럼 분류만 하면 어떻게 알아? 사기 쳤는 거예요. 여기에 투표지 분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럼 투표지 분류기가 구분하고 계산한다 해놓고 분류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하면 이 내용 자체가 또 거짓말이에요. 계속 거짓말에 거짓말을 청산해가지고 부정선거만 자꾸 커지고 있는 거예요. 분류만 한다 그래놓고 네. 여기서는 또 무슨 분류하고 계산한다라고 네. 나왔다는 겁니다. 분류하고 계산한다는 말이 뭐고 개표기라는 거예요. 개표가 네. 개표 개념이 네. 뭐가 개표 개념이에요. 분류하고 계산하는 것이 개표입니다. 여기서 분류하고 계산한다 하면 개표기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국민들이 모른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선관위 유치하지. 아 그러니까 선관위는 저하고 변희재와 그 뭡니까 저 진중권이 그 대토론해가지고 싸우듯이 하면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한정사하고 맞붙어서 해야 됩니다. 해야 국민들 앞에서 하면 해야 국민들이 이제 진보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TV에서 이럴 필요가 없다. 한정사와 둘이 안 붙어라. 공식적으로 붙어라. 선관위 나와라. 네. 자,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저희들이 대선 무효 소송을 했는데 네, 국민들이 여기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소송인단, 선거 소송인단 네, 여기 소송인단에 많이 참석해서 대법원에서 국민들의 민의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선거 소송인단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같이 이렇게 정의와 진실에 있는 이런 언론들이 일어나야 한국 사회가 변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아프리카에 오신다고 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오셨어요? 아프리카 TV의 촛불사랑 TV입니다. 아, 촛불사랑 TV야.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협조해 주시면 아프리카 TV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유명하게 될 겁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선거 무효 소송을 잘 해야 되는데 예, 예. 어저께 제가 예. 또 오늘도 합니다. 예. 민주통합당 앞에서 7시에 예. 한 50명 정도 모였어요. 예. 50명 정도 모여서
진짜 누가 이제 문화재 같은 걸 촛불 문화재를 하면 우리 기존에 예, 예. 뭐 발언 몇 개 하고 다 빼고 막 그러다가 뭐 또 노래 하나 부르고 뭐 나오셔서 공연하고 그러면은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이 갔는데 예, 예. 지금 대한문에서도 한영수 선생님 가셨죠? 예,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장장 3시간이 넘도록 예, 예. 발언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예, 예. 발언들도 끊이지 않았고 어저께도 민주통합당 앞에서 거의 뭐 2시간을 끊이지 않고 예, 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민의가 부글부글 끌어오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예. 그 고영환이라는 예. 대법관으로 뭐 또 예, 예. 일부러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예, 예. 분명히 예상하건대 예. 뭐 잘하리라고는 보지 않아요. 예. 그 사람이 예, 옛날 삼성 기름 유출 예. 때문에 뭐 3년을 끌면서 거의 친재벌 판사라는 네. 그런 전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재벌들은 네. 그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들어가는 거긴 한데 재벌들은 절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법관을 또 뒤에서 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깨어나는 거를 막고 있는 사람들인데 제대로 판결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제대로 우리가 제대로 예. 하고 싶어도 이게 이제 그런 판사나 대법원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예. 대로 인용해 버리면 끝이어서 예. 예. 기각해 버리면 예. 또 민의들이 막 우르르르 무너지고 예. 제 방송국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뭐 이제는 횃불을 들어야 된다. 거리로 나가서 이제 저는 대놓고 이제 막 그럼 이제 할 수 없죠. 피를 보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을 예, 맞이를 예. 하고 있어요. 예. 아, 정말 법이 안 되고 법에서 판결을 올바르게 못하면 국민들만 이제 피 흘리고 그런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예상은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예, 대응을 하실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피 흘리고 그 이런 건 절대 반대하고요. 피를 안 흘리고도 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방법이 뭘까요? 네, 그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부정선거의 진실을 우리 국민 전체가 좀 더 공감을 하면은, 공감하는 그 시점에서 좀 더 하나같이 일어나가지고 선거 다시 해야 된다고, 그 국민, 청원이 아니라 국민들의 항의가 있으면 재판은 일주일만에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아, 대본에 지금 이거 인터넷에 있는 서류만으로도 저거들이 빼가지고 보고 땅땅땅 두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니까요. 예, 땅을 두드릴 수가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 국민이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고 공감을 하면은, 어느 대법관이, 최고 질 나쁜 대법관이 이렇게 해도 자기가 기각이라고 칠 수 있겠어요? 진실을 두고. 그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모든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전 국민이 공감을 해야 된다. 공감을 하면 자연스럽게 끝나고, 피도 안 흘리고, 그야말로 국민들의 맹예혁명 승리, 그리고 정당들은 책임지고 그만둘 사람은 그만두고 당하고 새로운 세력들이 나와서 평화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나라를 꾸려나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어서 아니, 쉬운 일이 아니니까 여기서 보완해동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질서에 따라 우리 그 법 질서에 따라 따르면서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권력이 와서 우리들이 세력을 치면은 그때는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부정선거는 국가 권력, 나쁜 정치 집단하고 힘을 가진 집단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 투쟁하는 우리 국민들한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면은 그 공권력을 가진 그 집단이 정말로 제대로 한 붙으면은 피가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감을 하면은 그 공감의 힘에 눌려서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스스로 국민들 전다 국민 체제하에 선거를 치르고 질서 정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돌아왔을 때 나라 망한 데 있습니다. 안 망했습니다. 다 총리들이 잘 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우리나라 인재들이 넘치기 때문에 절대 대한민국은 더 좋은 쪽으로 가지 나쁜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국민들은 위기에 오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우리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피를 절대 흘려서는 안 된다. 첫째,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 어머니들이 나서서, 어머니들은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절대 피를 안 흘립니다. 단, 내하고 반대되는 어머니들하고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여성입니다. 모성애입니다. 그 모성애에 그거로 해서 전 국민이 공감해가지고 우리는 어머니 뒤를 갖다 받쳐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공리에 우리나라 이 항의할 수 있는 제2의 4.19 혁명은 완성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앞으로 발전할 일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예. 법원에서는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질질 끌고 4.1 부정선거 때도 그랬거든요. 니네들이 그러다 말 거야. 그리고 그때도 전자개표기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전자개표기 나쁘다는 거를 확산을 못 시킨 게 사실이에요. 그게 진 이유 중에 하나였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당도 원래 안 나섰지만 당은 원래 안 나섰더라고요. 그건 저도 지금은 예, 뭐 미리부터 포기를 한 부분인데 그러고 나서 국민들이 공감을 안 해주니까 아무리 이게 부정이라고 외쳐도 이게 메아리밖에 안 돼서 결국은 죽었는데 결국은 그 기자님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됩니다. 4.19 혁명도 처음에 그 시반이 국민이 시작했습니다. 젊은 학생들하고 지식인들이 시작했고 네, 어린애들도 나왔더라고요. 네, 거기서 피를 흘리니까 민주당은 반대당이니까 야당이니까 마지못해 나와 한 겁니다. 이번에도 민주당 하는 거 보세요. 제대로 된 정당교통은 차이가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질서는 차라리 확 까놓고 예. 전자개표기 모르고 예. 알고든 모르든 예. 제가 동의를 해줘서 죄송합니다 예. 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라도 갈 텐데 그렇지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시죠. 저렇게 나오면 국민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진짜 그 뭡니까 감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감정적으로 예.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막는다는 게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무난하게 정리를 해준 것이 원칙인데 지금 정치인들 하는 걸 볼 적에는 피를 흘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때 우리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쪽으로 요구대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어머니들이 주축이 되어서 피를 안 흘립니다. 왜냐 내가 요번에 이걸 통해서 많은 어머니들이 전화가 왔어요. 역시 여성분들이 직감력이 좋고 예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이거를 어머니들에게 주축을 하면 피를 안 흘리겠다. 내가 그래가 어머니들한테 계속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주축이 되어주세요. 주축이 되어주세요. 왜냐 남자들은 만나면 서로 자존심 싸움이가 피 터집니다. 절대 남자들이 주축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도 남자지만은 어떻게 유능한 어머니가 나오면 그 뒤를 받쳐줄 겁니다. 예.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대법원에 지금 들어가는 건 이제 무슨 절차 안 걸고 이제 대법원으로 확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은 질문 중에 그럼 언제 결판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 제일 많아요. 예, 예. 뭐 그래서 막연하게 지금 뭐 대법관이 고영환 대법관 정해졌고 뭐 우리가 16일 날 2차 소송 또 들어가고 예, 예. 그때 또 많은 또 저기 소송인단들이 한꺼번에 예. 또 다 들어가는 마지막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면 재판 열려야 될 텐데 재판 도대체 언제 열릴까요? 이제 재판은 이제 법원에서 결정할 겁니다. 이제 법원이 그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상황인데 이 불이 잔잔한 불이부터 큰 불이 되잖아요. 예.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부정선거라도 항의를 하고 만약에 100만, 200만, 300만, 1000만 되면은 사실은 그 대통령도 결단을 해야 되고 당선된 사람도 결단을 해야 되고 국회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지 않으면 피가 흐를 거고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이 우리가 이 나라가 이제 민의가 많이 발달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의 승리,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많이 나서면 그 시간이 좀 빨라질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예, 하시는 건가요? 지금 국민들이 만약에 그 1월 20일까지 1000만이 항의를 하고 올라오면은 1월달 내로 끝날 수도 있어요. 취임식 하기 전에 끝날 수 있어요. 지금 취임식 하기 전에 해야 돼요. 예, 예. 취임식 하기 전에 끝나면은 바로
재선거래가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합니다. 그 후보가 지금 많아봐야 2개월입니다. 2개월. 2개월 후에 다시 뽑아가지고 제대로 된 정당성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따르고 이래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하면은 국민들이 그래서 알리지 않으려고 시간 벌기로 해서 언론도 지금 엠바고 시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언론인들이 이제 결국은 자기들 자업자득입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그만큼 빨리 안 해준 만큼 나중에 당하고 언론인들도 재개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용서하겠어요? 국민을 배반하는 언론을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용서 못하죠. 재개편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이 우리들 하는 운동을 성사시켜 놓고 그 다음에 언론 너가 어떤 역할을 했다, 정치 너가 어떤 역할을 했다, 경제 어떤 이 경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축 사회 축 사회 지도자들 당신들 어떻게 했다 해가지고 그 도의적으로 심판을 한번 받고 법적으로 다룰 거는 법적으로 달아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동참을 하시는 것이 제일 큰 방법이고 지금 홍보를 지금 많이 해야 되는데요. 예,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예, 홍보입니다. 홍보 문제가 굉장히 지금 예, 중요한데 예. 그 플랜카드를 지금 개인적으로 걸으시는 분들도 생기셨고 예, 예. 많은 이렇게 움직임들이 지금 예, 있거든요. 참 좋은 현상입니다. 예. 예.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자입니다. 예. 만약에 그러면 또 어저께 제가 예, 민주통합당사에 갔는데 이제 예. 밖에 나가서 누군가 뭐 이렇게 뿌려야 된다. 예, 예. 근데 매뉴얼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매뉴얼 같은 거 만들어주시거나 하시면 예, 예. 그거 갖다 개인적으로 뭐 간단하게 프린트를 해서 뭐 지인들 만나면서 예, 주거나 예. 이제 부정선거 우리 저기 선거구에서 들어갔대 그러면서 얘기를 하거나 선거구에서 들어간 거 아세요 하고 얘기하거나 이런 예, 예. 이렇게 이런 거 홍보 그런 시안 같은 건 또 예, 시안을 그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 우리 카페에다 올리고 또 여러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또 협조도 요구할 겁니다. 너희 자체에서도 그 프린트를 빼가지고 좀 뿌리고 그다음에 그 현수막 시안도 주고. 좀 그 단체에서 좀 건물에다가 현수막을 붙이달라. 저희들이 처음에는 현수막을 만들어가 단체에 다 졸라했어요. 예. 길거리에 예, 예, 게시를 하려 했는데 예. 예, 제가 볼 때 길거리에 게시하면 자치단체에서 한 10분 내로 다 철거해버릴 겁니다. 불법 그 게시물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그 신청하고 해도 신청을 안 해주나? 안 예, 받아주나? 신청은 받아주겠지. 받아주면서 예. 또 신청을 그 받고 나서 15일 내지 20일 후에 게시를 합니다. 그럼 늦네요. 늦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 시설물에다가 달면은 다 달 수가 있습니다. 달고 부정생활하는 그럼 달고. 여러분들한테 예. 좀 제안을 하자고 하면 정말 내 동네 하나라도 붙이시고 싶으신 분들 단체에서 협조를 예. 드려야 됩니다. 예. 단체 개인적으로 예. 하시는 분 그냥 다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예. 다르실 분들 자발적으로 그냥 그게 민주주의자입니다. 예. 그게 총이고 그게 칼입니다. 방패입니다. 그거를 달아주는 것이. 예. 뭐 유권자가 그렇게 예. 한다. 그래서 부정선거 예. 확실히 해라라든가 이런 거 예. 붙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국민소송인 단체에서는 예. 우리 단체에서는 그 인쇄물 그 인쇄물 인쇄물을 예. 만들어가지고 그 많이 필요하다는데 지금 공급하려고 지금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신고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아 개인적으로 그 현수막 개최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자기 시설물에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시설물? 예, 자기 사무실에 벽면이 있잖아요. 예. 계속 붙이 그거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아, 자기 아. 시설물에 붙이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아, 길거리에 붙이고 싶을 때. 길거리에 가두에. 가두에? 가두에 게시하는 거는 예. 그 자치단체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그 게시 장소에다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이 너무 늦고 자기 건물에, 아. 자기 사무실에 다는 거는 자기 집에도 괜찮네요. 이상 없습니다. 아. 예. 우리 집에도 걸어놔야 되겠네. 예, 예, 집에 이제 그 걸 장소 말씀을 걸어놓으면은 옛날에 광우병 소고기 예, 그거 예.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예, 예. 창문에 붙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내리고 그런 적이 있었었거든요. 예, 창문에 붙이도 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시설물이니까 자기 얼마든지 그러니까 내 집에다가 그렇게 걸어놓고 그랬었던 예, 적이 있는데 예, 예. 그거 막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뛰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붙인 데가 이상한 사람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민주주의의 진행이냐 민주주의의 역행이냐 그거거든요. 역적이냐 저거냐 이거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아
우리 집이 좀 길가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근데 길가에 있는 집들은 자발적으로 달도록 하면 돼. 이게 근데 붐이 일어나면 자발적으로 달 거예요. 예. 조그마한 실크를 만들어가지고 크기 맞춰서 달아붙이면 돼. 아, 뭐 종이로 이렇게 해갖고 그냥 예, 딱 붙여도 되긴 하겠네요. 예, 예. 그 시안을 제가 저희들이 앞에나 인터넷으로 엄청나게 뿌릴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맞게끔 해가지고 붙이고 이랬대요. 길가이신 분은 그냥 자발적으로 예. 예, 쓰셔서 예, 예. 예, 붙여놓으시고 하시면 예. 길거리 간 사람들 조금이라도 보고 뭐야 예. 저 집에 뭐 달려있네 하면서 뭐 선거 무효 소송을 했어? 막 이렇게 예, 관심 예, 좀 예, 유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아. 생각해봤어요. 근데 쪽기로 있는 거 그만 쪽기? 아 부정선거 반대 아 쪽기로 해가지고 상당히 색깔을 해가지고 뭐 시험등이 빨간색이니까 예. 우리 빨간색을 하느냐 멋있는 거 좋다. 너도 빨간색이 뭔데 빨간색이 다르고 한번 입고 한번 조직적으로 한번 해볼까 지금 마음도 있어요. 왜냐 대량 공급하면 값이 사지니까. 그렇죠. 상징적으로 입고 다니면은 좋거든. 이거 우리, 이 배지 같은 거. 예. 이런 거 지금 자기도 원하는 데 다양하게 해가지고 지금 운동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 몸잡으라고 그걸 하는 거 있는데. 예. 이, 그것도 괜찮긴 하네요. 근데 항상, 아니, 그런 거 말고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뭐를, 뭐 여기다가. 소품을 만들어가지고. 예, 뭘, 뭘 예. 입을 옷을 입고 다닐 때 뭔가를 붙이고 다닌다거나 예, 예. 이런 것도 괜찮긴 하겠네요. 예, 예. 아, 예. 저 주문할게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들면 예, 예. 이게 그 제가 그 우리 다 여기 소상인 단체에서 그거를 조금만 예, 이렇게 해서 예, 예. 뭐 티셔츠를 만든다거나 예, 예. 아니면 뭘 만든다거나 목도리 그러니까. 목도리를 이게 부정선거 아니에요? 가면 뒤에 부정선거 아 옆에 끝자락 아, 여기에다가 여기가 부정선거 앞에가 들이지니까 들이지면서 예.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하든가 하여튼 그 메시지 전달을 하려고 이모를 하거든요. 이번도 하고 다양하게 할 겁니다. 아, 되게 그거 괜찮겠네요. 아니 여름이면 이제 저기 뭐예요? 뭐 티셔츠가 가장 좋을 텐데 여름까지 가을면 아니죠? 빨리 한 달만에 끝내야 돼. 끝내야 예. 너무 국민들을 어렵게 만나. 머리끈 올라왔어요. 머리끈. 머리끈도 좋고요. 머리 오래가지고 이거다 부정선거 반대했다. 예.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부정선거 반대. 메시지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반대 참여하면 막 안 할 수도 없죠. 그리고 이거 국민들은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부정선거 용납 안 된다.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뭐 머리띠를 할까 말까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다 해야 됩니다. 아, 모자도 괜찮겠네요. 모자도 괜찮습니다. 예. 리본이 좋겠네요. 바, 네, 다 올라오네. 모자에 그 찍찍이처럼 붙이가 아니고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강, 기존에 있었던 예. 걸 활용하게끔 예. 그런 걸 한번 연구를 좀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양하게 해가지고 메시지 전달하고 전달 공감하게끔 공감을 해가지고 쉽게 해야 되고 절대 이면 그 불상사기나 피를 안 흘렸으면 최고 그게 최고 바람입니다. 예. 리본도 괜찮고 모자도 좋고 조끼도 좋고 다 올라옵니다. 예. 다양한 거를 해서 예. 만약에 이거 세트로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세트로 그냥 저렴한 가격에 그냥 공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그 뭐죠? 이제 여기다 모자에 탁 붙일 수 있는 거 목도리 탁 붙일 수 있는 거 우리 모금으로 지금 모금이 이제 3천만 원 조금 넘었어요. 오 많이 모였네요. 그돈 가지고는 역부족이고 예. 그 모자품을 만들어가지고 회사에서 거의 원가를 공급하게끔은 우리가 요걸 해가지고 국민운동으로 승하시게 되니까 예. 그래서라도 운동을 벌집어야 돼요. 온 국민이 그거 하나씩 들고 다니면 네. 어쩔 수 없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네. 선관위에서 네. 항복하고 대법원도 네. 땅땅땅 네. 하면 빨리 이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네. 이거 몇 달 가면은 진짜 큰일 난다 이거 네. 몇 달 가면 큰일 나니까 금방 끝내야 된다. 이거 먹으면 소뿔도 소를 잡을 지게 어설프게 뿔만 잡다가는 죽잖아요. 일순간에 목을 쳐날려보는 그런 식으로 작전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피 흘릴 수가 있어요. 그죠. 피 흘릴 거를 각오한 사람들도 생겼다니까요. 네, 각오한 사람 생겼는데 저는 절대 피 흘리는 방법을 안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정선거를 네. 이렇게 하면 근국의 목표는 제가 확 말하고 다닌 게 있는데 저하고 우리 한영수님하고는 전에도 인터뷰를 그 전에 정말 우리 전자개표 모를 때도 인터뷰를 할 때 제가 한참 만에 이해를 했잖아요. 네, 저도 네. 투표서를 개표서로 그 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이 있습니다. 제가 대안을 그
94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부터 가지고 있었고, 투표소 개표를 하면은, 그, 모든 지금 개표의 문제점이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갖다가 민주주의자로 만듭니다. 민주주의자 교육장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투표소 단위로 투표를 하니까, 그 지역 단위로, 우리 그 최소의 정치 단위가 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참여하고 투표율도 지고 스스로 참여하게끔 만들고 스스로 책임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진짜 기초 민주주의의 그 문화입니다. 이것이 빨리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로 뿌리 잡아가지고 이 나라에는 절대 독재자가 나올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초를 닦아줘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전 세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투표소 개편을 왜 우리나라는 못합니까?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우리나 정책을 썼어요. 언제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현명하게 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네. 지금 머리가 깨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 정치인들이 너무 그 잘못된 그 행위를 했어요. 지금은 정치에서 이유를 가리지 않고 그 투표소 개표를 바꾸고 다음 선거부터는 투표소 개표를 시행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 정치 개혁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다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었습니다. 예. 투표소를 개표소로 하게 되면 예. 우리가 이제 막 개표할 때 참관인 따로 뭐 투표소 할 때 참관인 따로 하는 그런 비용도 줄이고 예, 예. 예 그리고 뭐 전자개표 당연히 없어지고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어요. 예, 예. 투표소 개표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아, 여기가 아,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이때 그 자료를 어디서 예 제가 그때 그 이 자료를 제가 옛날에 지금 뭡니까 지금 투표소 개정 발의를 했습니다. 네 열린우리당 양행일 의원을 통해 가지고 그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미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잠정 계산을 해보니까 그 선거할 때마다 30억이 절약됐습니다. 30억. 네, 30억이 절약. 지금 현재 계산해보니까 한 50억 정도 그 절약되고 뭐 전파 낭비라든가 그 행정 낭비 이런 거 따지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낭비가 있는데. 이게 대우 정보 시스템에서 네. 이 자료를 만드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투표소 개표를 제대로 바꿔가지고 국민들 스스로 이제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된다. 지역별로 투표소별로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만약에 투표소에서 부정이 있게 되면 그 예. 투표소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진다, 예, 책임을 진다던가 예. 예. 그런 무슨 책임제 예. 제가 어저께 또 참관인 책임제를 얘기를 하면서 예. 왔는데 참관인 자체도 책임이 없다 보니까 예, 그게 너무 안이하게 예, 그리고 맞습니다. 내가 하루 일당 받는 것만 예. 하러 온 사람들도 많다고 예, 그런 글들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런 것도 없어지고 예, 예. 예, 투표소를 개표소로 해버리면 이 모든 지금까지 우리가 입 아프게 얘기했던 게 정말 예. 다 없어지거든요. 다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예. 여러분께서는 궁극에는 투표소를 개표소로 만드는 게 전자개표 없애고 예, 예. 그리고 돈도 절약하고 예. 해외 동포들이 빠릅니다. 예, 요번 대선 같은 경우는 7시만 되면은 당선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오도방정을 떨고 밤새 들어가고 빨라니 늦었니 뭐 조작이니 이런 그런 말 절대 없습니다. 개표를 한 해 만에 예. 분류길이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예. 예. 그런 거 한다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예. 수개표하시오 할 필요도 없고요. 예. 예. 그렇게 그런 사회가 되면은 어느 대통령이라도 CCTV 설치는 의무적으로. 아니, 그래 그 기존 투표소에 CCTV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공석 사무실 아니면은 학교 교실 그러고 뭐 CCTV도 필요 없습니다. 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하니까 그 양당 그 참관인들한테 그 동영상 캠코더를 가져와라 이래 캐놓고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장 많은 시간을 또 할애를 하셔서 바쁘신 중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